어머니 영부인 사주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9월 2일생 지띠입니다. 51세 대한민국의 제20대 영부인입니다. 전임은 김정숙 여사죠.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경기도 양평군 출생지입니다. 학력은 경기대학교 해학학 학사 본가는 안산 김씨 부모는 아버지 김강석 어머니 최은순 생일을 한번 볼까요? 1972년 9월 2일 공무원 김강석과 최은순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1987년 부친 사망 2008년 김명신에서 지금 이름인 김건희로 개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선출된 윤석열의 아내이자 영부입니다. 2012년 3월 11일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 1과장 검사와 결혼했다. 슬하에 자녀가 없다. 학력 보겠습니다. 명일여자고등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해하학과 학사 순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 국민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비학위 수료 서울대학교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수료 단국대학교 문화예술 최고 경연자 과정 수로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지띠입니다. 임자연의 무신월의 병신일 대운소가 8 정미 병호 을사 갑진 개묘 이민 신추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대운입니다. 무신일주가 지띠의 원숭이 달에 원숭이 날에 태어났습니다. 병신일주죠. 병신일주. 병화일주는 큰 태양입니다. 큰 불, 용광로, 큰 불이에요. 정화는 작은 불이고 병화일주는 음변이 좋아요. 말을 잘하고 옷을 화려하게 있습니다. 음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요. 말을 잘하고 이 할생은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 이 큰 태양이 사주에 삼주 안에 하나가 있어요. 그 이 신을 편재 큰 전물이 있는 달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하생토 큰 태양이 큰 아버지 자리에 큰 산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이 이제 없는 이런 사주인데 나무가 약한 사주예요. 가을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오행은 나무나 불 대운이 천년부터 불 대운이 들어왔어요. 중 67세까지 나무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년부터 67세까지 운세가 대기를 한 사주입니다. 격국은 편재격이에요. 편재격은 직업으로는 상업, 중개업, 무역업, 큰돈이 항상 출입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업가 사주입니다. 사업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출입이 빈번한 청부업, 중개업, 금융업, 해외 무역업 이런 사주입니다. 부모 자리 월주가 무신, 식신 편재가 이렇게 되죠. 그래 식신이 편재를 성합니다. 그래 이 사주는 큰 돈을 만지는 사업가 사주요. 조상 자리 연주에는 임자, 편간, 정간이죠. 그래서 이제 편간은 애인입니다. 정간은 내 남편이고 이런 사주로 간살 혼잡이랍니다. 편간과 정간이 동조가 되어 있을 때. 근데 이 간살 혼잡된 사주는 좀 허색담합니다. 그리고 임자 이 자체가 홍염살이에요. 홍염. 그런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정간이 홍염이니까 복록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홍염이 좋은 홍염이다. 정간이 편재하고 신자진 수국 삼합 국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수로 정간으로 바뀝니다. 이 사주는 간성이 강합니다. 이 편재 재성이 근력을 성하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신자진 정간이 합되니까 애교 있고 다정하고 정간이 합이 돼서 편간을 남게 하는 사주예요. 간살 논잡됐는데 학간 유살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기격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격국은 신을인데 지장간 안에 무임경이 있어요. 임수가 투관됐습니다. 중기 임수가 투관됐고 신자진 수구 삼합 편관격이 현상되었어요. 그래서 격국은 편관격이다. 편관격은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각에 건축업, 청구부업, 조선업 굵직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나 컨체처 대포 이사고 이 격국은 편관격입니다. 편제격이라 했는데 제가 편제도 쓸 수가 있어요. 편제. 격국은 편관격이다. 편관은 일면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또는 병모, 여자에게는 정원 외의 남편, 애인을 의미합니다. 터성은 금병, 왕강, 투쟁, 성급, 흥폭, 고독이고 권력을 믿고 형편을 부려서 비난을 사는 경향이 현재 하나 일면 획기가 있어 여러 사람을 두목, 군인, 획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 대기 또는 대부하는 사람 중에 편관이 있는 사주를 가진 이가 많다. 이 사주는 편관격이에요. 편관은 칠살인데 식신이 있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무토, 식신이 재살 되면서 부귀한 사주 팔자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식신이 편재를 생각하고 편재가 편관을 생각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항상 재물이 많은 사주고 내 남편도 편재니까 큰 재물을 가지고 신자진 수구 삼합 되니까 권력을 가지는 남편입니다. 대운을 보면은 이제 하대운이 37세까지 도왔습니다. 정미 병호 을사 금이 많은 사주예요. 화가 약하고 그래서 초년부터 대기를 합니다. 목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목은 나무죠. 화는 불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3827 파란색 빨간색 동쪽 남쪽 인성 비급이 대기를 하죠. 봄 여름에 대기를 하고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남쪽 방향 남향집 저층보다는 고층 고층이 좋아요. 풍수는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고 파란색 빨간색이 좋습니다. 기역기역 쌍기역 니은 디을 리을 티것이 대기라는 사주입니다. 대운은 1세부터 17세 정미대운은 급제 상관이에요. 이 대운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었고 화가 도우니까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초년부터 18세 병호대운은 비견 급제예요. 또 큰태양과 불이 도우니까 이 대운 또 대기를 하고 28세 을사대운은 정인 비견이죠. 굉장히 이 대운이 좋았습니다. 28세 대운이. 그래서 37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좋았고 37세 갑진대운은 편인식신이죠. 그런데 이 식신이 신자진 수구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결혼운이 있을 수가 있죠. 28세 대운도 결혼운이 있어요. 38세, 47세. 그리고 48세 지금 현재 계모대운입니다. 계수는 정관, 지지 묘는 정인이에요. 이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입니다. 48세부터 대박 나는 거예요. 결혼운은 37세, 38세 되었네. 42세 이때부터 신자진 수구삼 결혼운이 들어오죠. 여자 사주에서는 대운이 되기라면 항상 재물과 남자가 도웁니다. 48세 계묘대운에 정관 명예건의가 되기를 하고 정인은 명예의익이 많아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대운입니다. 57세까지 지금 51세죠. 현재는 정관 대운입니다. 정관은 내 남편 운이에요. 남편 운인데 여자한테 이 정관은 여자에게는 정부와 조모를 의미합니다. 품행이 당정하고 재지 발신하고 장상을 존경하고 가계가 정통이고 명예 신용이 있고 자비심이 많고 연모 단녀하고 인품이 순정하다. 그래서 이 대운에 영분이 되는 대운이에요. 48세부터 이 대운이 도왔습니다. 57세까지 10년간 최고 대운이에요. 그런데 52세부터
53세부터 모신 운진살 되면서 약간 남편하고 다툼이 있어요. 67세까지 그런 운세가 될수 있고, 내년 겸오년이 이제 이 정관 정인이요. 굉장히 좋은 운세인데, 원래 이민년도 인신 중 역마가 되고 이동수가 있고 남편을 약간 극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도 뭐 편간 편인인데 외국을 평력하면 되긴 하죠. 사주에 편재가 강하기 때문에 원래 운세도 되긴 하다. 그래서 이제 역마가 되니까 용산으로 이동한 거예요. 경복궁에서 용산으로 이동수가 있었다. 내년 겸모년 52세 때는 원래보다 더 좋아요, 운세가. 정관정인 내년에 굉장히 좋습니다, 운세가. 53세 갑진대운도 편인 식신인데 신자진 수구삼합대 되기라고. 54세 을사년도 정인 비견 사신 합 육합되면서 되긴 합니다. 54세, 55세 병호년도 비견 급재, 이 사주는 이제 인성 급재가 되긴 하죠. 그리고 대운이 56세까지 되길래 1년 1, 2, 3, 4, 5, 55세까지 영부인이죠. 56세 되고 57, 58 계속 되길래. 그래서 이 사주는 58세 이민 대운도 편간 편인이죠. 이 대운이 실은 이제 남자는 계속 도우는 거예요. 67세까지 48세부터 근력 여자 사주에는 남자가 직장 근력 명예입니다. 그래서 67세까지 전체적으로 60세까지 근력이 되긴 합니다. 사주입니다. 68세 신축 대운도 나쁘지 않아요. 병신 압수되고 정제 상관인데 좌축 육합되니까 대기를 하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은 대운상 67세까지 엄청나게 대기를 한 대운이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가요. 80세, 90세까지 보통이다. 자, 그리고 뭐 남자가 좀 많은 사주, 이 사주가 간살 혼잡되는데 정관이 합돼서 애교 있고 다정하고 기격이다. 기격으로 된 사주요. 장선살이 있으니까 문무겸비하고 초년부터 높은 배서로 오르고 관계에 출입하는 사주요. 이 사주는 사법관 사주입니다. 식재간이 강하기 때문에 뭐 판검사, 병문 의사 이런 근력을 가지는 사주요. 정령적인 근력을 가지는 사주입니다. 식신과 편재와 관성이 강한 사주요. 그래서 식재간이 강하고 대운이 인성 비급 대운이 67세까지도 와서 크게 부귀한 사주예요. 그리고 신살은 뭐 홍염살이 있고 뭐 진사가 공망이죠. 그래서 28세, 38세 공망 대운 있고 뭐 신자진 수구 삼합 때 이렇게 또 비인이 있죠. 그래서 약간 결혼 문제에 모험을 좋아하다가 초년에 파산할 가능성이 있고, 특징은 비인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연주요. 크게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압록이 있으니까 한평생 통해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환상 뜻밖의 기인을 만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질도 영리하고 남모른 복록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하여튼 도와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돼지하고 닭이 천을기인이에요. 해유가 천을기입니다. 신을이고 이 대운이 천득기인, 월득기인이 다 도왔어요. 하늘에 덕이 있고 달에 덕이 있다. 그래서 뭐 혼성을 길하게 만들어주고 또 길성은 더욱 길하게 됩니다. 이 대운에 장성살이 있는 사주고, 장선살이 있으니까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높은 벼슬을 한다. 초년부터. 원래는 역마입니다. 역마니까 약간 다정다감한 것은 있어요. 다정다감하다. 이동수가 있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화이팅!
홍염살이 있으니까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복록이 좀 있어요. 복록. 복록이 있다. 원래는 약간 타양에서 약간 지내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창성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예술가 사주예요. 품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조명가인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긴다. 문창성이 있으니까 이 예술을 이용한 그런 장사를 합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경운법은 항상 따뜻하게 해두고 풍수는 남양집 햇볕이 잘 드는 그거는 풍수가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뭐 잠자리 방향, 경운법의 잠자리 방향은 72년생이니까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북쪽이나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대기를 하다. 그리고 쥐띠니까 반환살 방향은 북동 지역이에요. 풍수가 약간 꼬였는데 사주상 풍수는 약간 꼬인 거예요. 그건 남쪽으로 일단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긴 합니다.